우리 집안의 변째, 안째, 열째가 우리 시조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입도조가 이 함박동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2323번지에 있습니다. 노형동 2323번지. 그 후에 우리 입도조가 들어온 데는 1373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후에 1338년에 이제 또 되어 있고, 1405년에도 되어 있는데, 입도된 시기는 1405년도가 아니냐 해서 그런 얘기가 허다하게 많이 나와서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맞은 거는 지금 확실히 이제 분간할 수도 없고, 우리 셋째, 청째 할아버지는 자식이 사남매에서 이제 서귀포에도 살고 여기도 살았는데, 여기는 노영동 이 속칭이 저 지금 노영초등학교 북쪽에 배리가림이라고 있는데, 지금 거기 뭐 전부 토이 개발 지구가 되어버려서 이제 뭐 없어졌습니다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주학 교수까지 했는데, 제주도에 와서 이제 사는 데는 상당히 그좀 어려움이 만났다고 전설이 내려왔고, 뭐 아이들도 있는데, 애들은 뭐좀 먹을 것도 없이 이제 좀 힘들게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뭐 여러 사람이 뭐 보호도 못했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 또 전혀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서 이 자식이 참 지게꾼의 지게를 지어서 이제 거기 행상일지 행상을 해가다가 여기 와서 지금 이 장소에 2323번지 노영동 함박동 2323번지에 와서 지게끈이 끊어지니까 그냥 더갈 수도 없고 또 가정해도 갈 수도 없고 해서 여기 그냥 모셨다고 그런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 후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뭐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니까 이제 좀 그렇게 끊어지나 그리 아무더라도 던져 내버려서 뭐 제주도 말로 그렇게 했을 거고, 그 후에 어떤 그 육지꾼이 제주도 오게 돼서, 그거는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이 이제 초청해서 그 집안을 데려다가 이제 어디 산으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는 찰나에 산이 좋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좀 조합해서 와서 보니까 이거 참이 장소는 상당히 좋은데, 좀그 개판이라는 게 있는데, 개판이 이제 참 황금 개판이나 했으면은 참 발복할 건데, 이거 좀 뭘로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참안 됐다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뭐 그때 아무것도 없었네, 이제 그 오리낭으로 해내 개판 허는 척 해실 거다, 경희된 고로띠다 경은한 그 재관이, 그렇지, 참 누구 말살에도 이 무릎 치면서 것이 맞은 말이라, 그것이 황금 개판이라, 그 보리낭이 햇빛 비추면 반짝반짝 그좀 금이 나면, 그거 참 잘해서 그것이 좀 발복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해서 그런 전설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아이들도 좀 자식들도 좋게 좀 자랐는지는 모르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강원도 제주도에서 그렇게 뭐 떨어진 가문은 아닙니다. 가문은 아니고 지금 서귀포에도 가면은 여러 사람들 지금 뭐 현대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은 변흥제명제나 또 그런 그 다음에 시제 중제나 그 다음에 성제우제나 성제보제나 성제운제나 경제우제나 경제준제나 견제품제는 이런 분들이 좀 상당히 그 당시에도 좀 활력이 강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고 또 활력도 강해놨고 또 지금도 그쪽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동네 분들이 아그그좀그 할아버지 좀 잘나놔서 뭐 그런 소리도 좀 없지 않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에 좀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외로도 지금 현대에서도 이제 그좀 고시도 합격한 사람이 좀 여러 있고 뭐 괜찮게 지금 뭐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앞으로 좋은 기회 있으면 또 한번 또 찾아줬으면 잘 말씀드릴 기회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저기 변세청 할아버지의 덕이 후손들에게 미쳤던 거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후손들에 있었던 거는 이제 자기는 없어서 살면서도 자식들은 먹여서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그좀 노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서귀포도 뭐 서귀포니 어디니 뭐 제주도에서 이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없는 데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자기가 좀그 토지들도 좀 이루어 넣어서 이 자손들한테 뭐 물려주고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서귀포도 가면은 뭐그 토지가 뭐 쓸만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